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 총 물의 양이 얼마? 150L인데, 여기에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다? 30L만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지금. 녹지 30L 들어있고, 2분마다 1L씩 물을 3L씩이래. 여기 최소단위로 바꿔주는 게 좋겠지. 최소단위로 바꿔줄 때 이런 센스. 2분마다 3L씩 그 분수로 나타내. 됐어요? 그럼 분수로 나타내면 2분마다 3L라고 그랬지. 그럼 3L를 2로 나누라는 얘기잖아. 3을 2로 나누면 되죠. 뭐 얼마가 돼? 2분의 3이라는 얘기지. 이 말은 1분당 얼마라는 거지? 어, 그렇지. 2분의 3이야. 1분당 2분의 3 리터를 찬다. 뭐 초등학교 6학년 애한테 가르치라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초등학교 6학년 문제 이름이 나. 이제 뭘 뭘로 나눠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는 거 이건 무서울 것 같고 정신이 혼미해져. 내가 무서워 무서워. 운동이 부스코인스 진짜 가려. 왜 이게 강한가? 3L를 2로 나누면 1분당이 나오죠. 왜? 여기 2로 나누면 2로 나누는 거야. 그 생각해야지. 3을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분모 분자를 2식으로 나누는 거지. 그치? 그럼 1분당 2분의 3L가 나오겠지. 이해가? 어,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욕조에 가득 채운다. 가득 채운다는 것은 몇 리터가 돼야 돼? 150L가 되는 거죠. 혹자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30L가 있고, 아, 그럼 120L만 더 채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래서 Y를 120이라고 잡으면,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이해가요? 근데 1차 함수 10으로 세울 거니까 어떻게 세울 거냐? 전체 물의 양을 150이라고 했을 때, 현재 물이 얼마만큼? 30L만큼 찰랑찰랑. 그지? 어쨌든 많이 뺄게요. 30L만큼 찰랑찰랑 근데 분당 2분의 3L니까 X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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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리터? 2분의 3 X리터씩 채우시겠죠. 그럼 여기다 얼마만 더해주면 돼요? 2분의 3 X리터만 더해주면 돼요. 문제에서 욕조를 가득 메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결과물이죠. 그죠? 얘가 Y가 되겠지. 얘가 Y 즉 Y가 얼마일 때 가득 채운다 150이 됐을 때 그때 X값이 얼마라고 묶이는 거지. 맞지? 그럼 식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 150은 30 플러스 2분의 3 X 30 넘어가 버리면 120 2분의 3 X 그럼 X는 얼마? 양변에 3분의 2 곱해주면 되나? 3분의 2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3분의 2 곱해주면 3, 4 40이랑 2랑 곱하니까 8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요?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